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즉 실시간 이벤트 기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요즘 뜨는 기술 중에 하나, CE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P는 Complex Event Processing의 약자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실시간이란 용어와 이벤트란 용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바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주격장치.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이벤트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CEP의 특징을 보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에서 이벤트를 감지하여 지정된 액션을 처리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메모리에 입력받아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하더라도 메모리에서 시간 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에 관계없이 평균 1000분의 1초 미만의 응답률을 보장하고 있을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인풋되는 데이터가 선 분석 후 처리 방식입니다. 즉, 먼저 메모리상에서 분석되고 난 뒤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적합한 데이터들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NoSQL DB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의 데이터는 이벤트에 적합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인 하도 2.0. 하도 2.0은 실시간성을 보장하죠. 핵심 기술이며 EDW 핵심 기술, Enterprise DW, 기업 전사 DW의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CEP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오라클 CEP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소스,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죠. 이벤트 데이터들입니다. 이벤트 데이터들이 어댑터에 데이터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비동기 처리 방식인 채널로 넘어갑니다. 그 채널로 넘어가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에서 이벤트 기반으로 액션을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조, 자바 기반의 경량 프레임워크인 포조 기반의 비즈니스 로직, 즉,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끔 이제 각각의 분산 저장되는 또는 분산 처리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요소를 간단하게 뽑아보면 어댑터가 있고,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수신, 가공, 변환, 전송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DW나 DWS는 ETT 엔진의 역할을 어댑터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널, 데이터를 프로세스에게 전달하기 위한 컴포넌트 간 비동기 연결 관리라고 있고, 이때 비동기 연결 관리를 위해서는 스레드풀과 큐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CEP 엔진의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터링, 패턴 매칭, 데이터 스트링 간의 조인 등을 액션을 수행. 이때 이제 그 필요한 이벤트가 여기에서 이제 동작되는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프로세스 이벤트 노출된 의미 있는 데이터,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 맞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추출되겠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태우면 그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한 로직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비즈니스 로직 영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자바의 포조 등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CEP에 대한 솔루션들을 간단하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솔루션 세 가지, 스톰이나 에스프나, 그 드롭스 같은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이런 솔루션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보안 감시, 통제, 그 다음에 주식 거래와 같은 트레이딩, 그 다음에 뭐 텔레콤에 대한 콜 데이터 분석과 같은 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당연히 쓰이겠죠. 그 다음에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부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불량률 점검,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1교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오브젝트, 또 기존에 출제도 됐었고요. CE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